이번 워크숍 주제는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인 영감을 준 1920년 이탈리아 공장정거운동가 그람시입니다. 이 주제로 저희에게 연설을 해주실 분은 장호중 노동자연대 기자이십니다. 그럼 바로 박수로 연사의 연설을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그 그람시를 주제로 한 토론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그 오늘 토론에 기여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람시가 이제 소개되기를 모종의 이제 시민운동 사상을 소개하는 그런 젊은 시절에는 혁명가였지만 그가 원숙해질 무렵에는 이제 그런 과격한 거는 접고 좀 이제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을 호소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제 아마 그 시간에 많이 토론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그람시라는 사람이 청년기를 보냈던 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벌어진 일들이 그람시라는 사람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토대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한 가지 주제가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 당시에 벌어졌던 일그 자체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러시아 소비에트 사진이에요. 우리가 그 특히 이 1920년에 있었던 러시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공장 점거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점거에 들어갔거든요. 노동자들이 점거라는 방식으로 투쟁을 벌였는데 그 의의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절정기였던 1920년 9월에 그람시가 당시 사회당의 기관지였던 전진이라는 이탈리아 말로는 아반띠라는 이름의 그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쌍용차 점거 투쟁에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점거투쟁이 과연 오늘날에도 사용 가능한 방식인가 그리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그람시가 당시에 했던 얘기는 이 점거투쟁의 의의에 대해서 가장 이 막수주의자들이 왜이 투쟁 방식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면 투쟁 속에서 보통 노동자들의 의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지도자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제한된다. 연대와 저항을 건설하는 것도 확실히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는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특히 그 점거한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이 노동 대중의 도덕적 지위가 갑자기 다른 형태와 가치를 띠게 된다. 노조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대중은 스스로 공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수단과 그들 자신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이 점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투쟁을 벌였을 때 가장 기층의 조합원들의 그들의 사기, 열정, 그들의 요구, 목소리 이런 것들이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연에서 처음 이제 얘기를 꺼내야 될건 아마 제가 지난해도 이러다가 좀 실패한 기억이 있어서 두렵긴 한데 서두에서 좀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 이탈리아, 20년 이탈리아 공장 점거 운동이 벌어졌던 그 시대는 사실 유럽에서 혁명들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이거는 그 당시에 러시아 소비에트를 찍은 이제 몇장안 되는 사진인데 이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평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이 소비에트에서 착안해서 자신들의 공장 안에 공장 평의회라는 걸 건설을 합니다. 소비에트는 1905년 혁명 당시에 페테르스부르크의 공장위원들의 평의회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파업위원회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을 뛰어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한 것은 아니고 그 공장에서 파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파업위원회로 등장을 했죠. 근데 점차 그 파업이 여러 곳으로 확산되고 도시 전체로 퍼지면서 점점 이 도시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소비에트는 노동조합의 벽을 뛰어넘었고 현장의 기층 조직의 힘에 기초를 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905년의 혁명은 분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는 짤을 무너뜨렸던 1917년 2월 혁명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17년 2월에 2월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던 당시의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성들이 그 전쟁에 반대하고 뭐 식량을 요구하면서 그런 행진을 벌였던 사진입니다. 되게 이렇게 신기하게도 이 이탈리아에서도 첫 촉발이 비슷한 양상으로 벌어져요. 여성들이 그 지역에서 식량 배급이 너무 짜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것에 항의하는 그런 행진과 시위로 그런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1917년에 다시 등장한 소비에트는 단지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러시아의 1차 대전 참전에 항의하기 시작한 병사들을 포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주들에 맞서 싸우고 있던 농민들까지 포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유에는 자신들만의 군대, 다시 말해 적유대, 적군을 창설을 했고 당시 이제 2월 혁명으로 들어선 임시정부는 짤을 몰아내는 데 성공은 했는데 이 러시아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했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 그러니까 진정한 당시 노동자 정부였던 소비에트와 맞서려고 소비에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죠. 다시 말해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러시아 자본가 계급은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했고 그래서 임시정부에 일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반혁명 시도를 좌절시키고 결국 볼셰비키와 함께 1917년 10월에 2월 혁명의 결과로 등장했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정부를 세웁니다. 러시아 노동자 계급은 역사상 몇 달 혹은 몇 주 이상 권력을 잡은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피착취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과 사무실, 수송시설, 은행, 정부 주요 시설들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지주들을 쫓아냈고 자신들이 노예 상태에 가까운 처지로 일을 하던 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집단적으로 경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0월 혁명은 결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 아주 고립된 아주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유럽 지도인데요. 러시아 혁명은 당시에 유럽 전체를 뒤흔든 노동자들의 투쟁 물결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바로 독일에서 노동자 군인 수병평의회가 1년 뒤인 1918년 11월에 카이저를 몰아내고 1차 대전을 끝장냈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저 지역은 이제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배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여기서도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저렇게 나라가 쪼개졌죠. 영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때 최초로 그 이른바 현장조합원 운동이라고 불렸던 직장위원들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혁명은 아니었지만 거의 혁명적 문턱까지 이 나라를 뒤흔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완전히 전쟁에 지쳤던 이 유럽의 노동자 계급은 러시아 혁명을 아주 열정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은 붉은 인연으로 불린 1919년에서 20년의 사건으로 이를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1920년 9월에 파업 물결이 이탈리아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50만 명이 공장을 점거했고 한 공장을 점거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공장을 점거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장 평의회를 건설해서 정치 권력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점거를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였고 완전히 무능한 상태였죠. 이제 공장 문 앞을 지키는 노동자들입니다. 총 들고 못 들어가게 통제하는 사진인 건데 당시 이제 이 이탈리아 굉장히 유명한 일간지에 보면은 한 기자가 그런 걸 쓴 이제 대목이 나와요. 이제 기자가 이 공장에 접근을 하는데 갑자기 하룻밤 만에 나라 전체가 바뀐 겁니다. 경찰들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부 관료도 아무도 없고 이 공장 출입을 통제하는 건 노동자들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노동자들이고 이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도 다른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이었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람시죠. 그람시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사진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그람시구나 알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트로츠키랑 많이 헷갈렸어요. 얼굴이. 안경을 똑같은 안경을 쓰고 있어갖고. 그람시는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공업지대였던 토리노의 공장 점거 운동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장 평의회는 실제로 당시 이탈리아의 노동조합은 아주 소수의 노동자만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노동조합이었는데 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기구였고 바로 이 그람시가 공장 평의회라는 방식으로 공장인 노동자들 조직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람시는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경험, 소비에트의 경험을 이탈리아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 평의회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고 저 맨 구석에 있는 사진 이제 그람시가 죽을 무렵에 감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훗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파시스트가 정권을 잡죠. 무솔리니라는 파시스트 정권이 이제 그람시를 감옥에 가두면서 이 자의 두뇌를 20년 동안 정지시켜버려야 한다고 감옥에 아픈 사람을 가둬놓고 결국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는데 이제 훗날 혁명가들이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파시스트 정권의 판사가 그람시의 두뇌를 정지시켜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일부는 성공을 했다 확실히. 왜냐하면 이 그람시가 훗날 이 이탈리아 공산당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만든 성공했고 또 흔히 알려진 오해처럼 그람시의 혁명적인 사상들을 훗날 왜곡해서 그 아주 개혁주의적인 무언가로 색칠하기 쉽게 왜냐하면 감옥에서 이제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많은 단어들은 이제 정확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들을 썼던 건데 그걸 훗날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자기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람시의 혁명적 사상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시도가 완전히 성공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람시는 그 토리노 지역에서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공장 점거 운동을 벌였던 그 평의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고 미래 그것이 소비에트 같은 기구로 러시아에서 혁명을 이끌었던 그런 소비에트 같은 기구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이탈리아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재앙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지배자들은 사실 이제 아까 지도에 보면은 약간 요상한데 원래는 이탈리아가 독일이랑 같이 동맹을 맺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지고 한동안 참전을 안 해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어느 쪽에 붙어야 많은 걸 챙길까 하다가 결국 많은 그 원래 동맹 관계를 깨고 반대편이랑 손잡고 전쟁에 참전을 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뭘 얻기는커녕 완전히 쪽박차는 그런 신세가 돼갖고 이탈리아 지배자들이 아주 분개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대중의 분위기였는데 이 대부분 농민들이 징집이 됐는데 이들은 전투에 대거 투입돼서 아주 학살을 당했고 게다가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유독 이탈리아 지배자들은 전쟁에서조차 그토록 무능했는지 곳곳에서 괴멸당하고 학살을 당해갖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전쟁에 참가했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탈리아 지도고 저 위에 보면은 밀라노, 토리노, 제노바. 토리노는 이제 영어로 하면 튜린이라고 쓰기 때문에 제가 혹시 말하다가 말이 잘못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 토리노를 얘기하는 건데 저 세 지역이 가장 발달한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는데 왜냐하면 전시생산체제로 들어가면서 강력한 노동통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이탈리아 그러면은 유명한 게 패션인데 자동차, 자동차나 혹은 영국보다도 대포를 더 많이 생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초의 민간항공업을 시작한 것도 이탈리아거든요. 그 당시 항공기 개발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거죠. 당시의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면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그냥 풀어갖고 일주일에 7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보면은 이 토리노와 밀라노 그리고 제노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사실 밀집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20세기 초에 저 토리노 지역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랑 비슷하냐면은 중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엄청나게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농민들이 이주하고 노동자가 되고, 그러나 여전히 남부 지역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오늘날 중국도 그런데 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 됩니다. 한국이 2만 불이니까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몰려들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대중은 굉장히 가난한 상태, 그리고 엄청난 수의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대전 전후로 해서 이 자본가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어요. 1911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전쟁 중에 그 토리노 금속 노동자들이 그 노조 지도자들이 받아들였던 나쁜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비공인 총파업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파업의 경험으로 내부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훗날 공장위원회의 어떤 싹이 됩니다. 당시 노조 지도자들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다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면. 그리고 이런 내부위원회를 자신들 통제하에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걸 실패하고, 나중에 이 공장위원회가 노조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그 유럽 대륙의 노동자들이 러시아 혁명에 엄청 환호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1917년 8월에 그 토리노에서 군수공장 노동자들 이제 집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러시아 임시정부의 대표단이 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임시정부의 대표단은 노동자 평유에 반대하는, 그리고 러시아 자본주의를 안착시키고 전쟁을 계속하려했던 정부였고, 그럼에도 짤을 물러뜨린 그런 정부고, 다른 노동자들이 그런 변화에 환호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대표단이 그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공장에 와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근데 이 러시아 임시정부의 대표단이 했던 요구는 그런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이탈리아 형제자매들이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계속 무기를 공급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그걸 듣던 이제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멍하니 듣고 있다가 쟤들이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하고는 레닌 만세 해서 그 레닌을 축출하고자 했던 임시정부 대표자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리노에서 금속노동자들은 이 전시경제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습니다. 1917년 8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처음으로 시위를 일으켰어요. 12시간만 노동하자 하루에. 아까 이제 75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주당 75시간인데 12시간만 노동, 그러니까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이 제도를 폐기해라. 노동시간을 단축해라. 그리고 식량 배급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식량 배급량을 늘려라 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였는데, 이 시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하는 그런 시위로 발전을 합니다. 당시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은 빵집 8개가 문을 닫은 거였어요. 빵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으로 배달되어 오는 빵이 부족해졌고, 그래서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빵이 안 와서 이제 노동자들이 시위에 나섰던 건데,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빵을 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족들인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거예요, 항상.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조금만 파업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이 깜짝 놀래갖고, 알겠다, 빵을 공급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무기를 생산하자. 그랬더니 그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얘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빵을 달라고 요구한 건 맞는데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요구가 식량과 노동시간 단축에서 전쟁에 반대한다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반전 시위로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노동조합 운동하고 이탈리아 사회당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이탈리아 노동계급의 수가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직 늘어난 노동자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토리노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금속 노동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수만을 노동조합이 조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19년, 20년 되면 엄청나게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긴 하죠.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1919년 무렵에, 18년, 19년 요 무렵에 가면은 이 영국의 노동조합 총동맹, 한국의 민주총건 같은 겁니다. 이 CGL의 조합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요. 한 10배 가까이 늘고. 그 당시 금속노조 조합원 수도 굉장히 빠른 수로 듭니다. 그리고 사회당도 이 시기에 아주 급격히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합원은 실제 노동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상태였고요. 당시 사회당은 이제 그 사회당을 이끌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라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그 유럽의 각국 공산당들의 기구인 코민테른 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직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기를 엄청 혁명적인 연설들을 해냅니다. 러시아 혁명처럼 전 유럽의 노동자들은 들고 일어나야 되고 각국에서 혁명이 벌어져야 되고 그래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가만 듣고 있던 러시아 혁명의 조직자였던 트로츠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연설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이탈리아 사회당은 그런 혁명적 투쟁에 뛰어들어 본 적을 자기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적조차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임이 불과 2년 뒤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1920년 4월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토리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 가장 급진적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금속 노동자들 같은 건데 토리노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공장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파업에 들어가고 그 파업이 그 토리노라는 지역 인근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점거가 어떤 수준이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이 토리노에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의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거리 전체가 계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장하고 있는 차량들이 막 거리 순찰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점거에서 노동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당시 이제 이 1919년 4월에 토리노에서의 공장 점거 운동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람시와 그 동료들이 만들던 신질서라는 이름의 신문의 지지자들, 그 당시 혁명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운동 그토록 급진화될 수도 있었고, 문제는 근데 이 토리노에서 4월에 벌어졌던 반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사실 토리노에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 운동을 이끌었던 그람시와 신질서 그룹의 혁명가들은 사회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사회당 당원이었거든요. 그람시도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좌파 정당은 사회당이 유일한 당이었는데 이 그람시와 노동자들과 그리고 금속노조 토리노 지부 그리고 CGL의 토리노 지부에서는 자기들의 지도자들에게 빨리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이 그 남부 지역에서 지주들 땅을 뺏어갖고 직접 병장에 나서고 막 반란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회당과 CGL 지도부는 이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걸 거부합니다. 이유는 첫째, 통제할 수가 없다. 자신들은 아직 이 국가를 접수할 준비가 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반란은 오로지 토리노에서만 벌어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 달 만에 이 토리노에서 이 점거 파업이 아주 괴멸당합니다. 패배해요. 완전히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달 뒤에 1920년 9월에 다시 점거 파업 물결이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점거 파업의 절정기예요. 4월에 패배한 점거 파업은 토리노 지역에 국한됐다면 9월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완전히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당 지도부와 CGL 지도부의 수동적 태도, 방관자적 태도, 그런 투쟁을 확산시키는 의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급투쟁이 그 정도 수준까지 발전을 했던 거죠. 1920년 8월 31일에 밀라노의 알파 로메오라는 공장에서 이 당시 이제 썸머타임 제도 때문에 분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측이 이제 여름이니까 일을 한 시간씩 더 하게 하려고
시계를 한칸 땡기는, 우리는 썸머타임 제도 그런 걸로 기억을 못하고 1988년 올림픽 당시에 이제 근면한 삶을 위한 그런 제도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썸머타임 제도는 노동자들을 한 시간씩 더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한 시간 앞으로 돌렸는데 공장위원회 대표자들이 뭐한 짓이냐 하면서 시계바늘 다시 한 시간 뒤로 돌립니다. 그랬더니 사측이 그거를 주도했던 공장위원회 간부들, 대표들, 이들을 몽창 해고시켜버려요. 사실은 1920년 4월에 토리노에서 노동자들이 패배한 뒤에 이탈리아 기업주들이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이 토리노에서 벌어졌던 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한 지역이었으니까 정부와 군대를 보내서 그걸 진압할 수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윤을 뺏기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또 혐오에 그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콘핀두스트리아라는 그 일종의 경총 같은 걸 만들고 아주 계획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당시에 썸머타임 제도에 반대했던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했던 게 바로 그 시발점이 됐던 거죠. 밀라노 지역에서만 즉각적으로 300개의 공장이 점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토리노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람시와 그 신지서 그룹이 이 사태 발전에 아주 중추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9월 1일에서 4일 정도 되면은 금속 노동자들이 이탈리아 전역의 공장을 점거합니다. 그리고 밀라노와 토리노, 제노아에서 벗어나서 로마, 피렌체, 나폴리, 팔레르모 뭐 이런 지역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역을 다, 전역에서 다 점거 물결이 일었던 거예요. 금속 조합원들만 점거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섬유공장, 제빵공장, 심지어 맥주공장 노동자들까지 다 점거에 들어갑니다. 한 주 만에 공장을 점거하는 인원이 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거 투쟁은 단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위한 점거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의 통제에 전면으로 도전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매번의 혁명적 상황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대중파업을 벌일 때마다 거듭거듭 발견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는 있어요. 파업을 해서 공장을 세워버릴 수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역 수준 혹은 전국 수준이 되면은 노동자들이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어떻게 살 거지? 그러니까 다시 생산을 재개해요. 다만 질적으로 다른 상태에서 생산을 재개합니다. 이제 공장들은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자신들이 생산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그런 공장을 경영하거나 뭐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주 아주 생산이 잘 됐어요. 심지어 결근자도 줄었대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항구도 폐쇄됐고 선박도 점거됐고 노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점거했고 공장위원회가 건설됐고, 이 각 지역의 노동자 대표들은 필요한 식량과 원자재 공급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들이 서로 운송이 이루어졌고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만들어서 점거를 사수했고, 정부의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4월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던 때입니다. 4월의 엄청난 괴멸을. 그리고 자신들의 주거지를 순찰해서 치안을 유지하려고 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발전은 철도 노동자들의 행동이었는데, 이들이 공장과 공장 사이의 물자 운송을 맡기 시작하고, 그러나 병력 수송은 거부하고, 그래서 사실상 거의 혁명에 준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국적인 상황이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은 그 토리노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이제 이 점거 투쟁이 다 끝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투쟁은 패배하는데, 예, 끝나고 나서 토리노 지역의 한 공장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무려 수류탄 6만 개가 발견됐다고,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사실 87년에 한국 이 노동자 투쟁에서도 그런 수류탄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김진숙 동지가 이제 연설할 때 들어보면은 쇠를 날카롭게 그라인더로 갈아서 별 모양의 표창을 만들어서 경찰들에게 던지면 날아가서 방패에 꽂히는, 그리고 가스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뭐 그 선박 녹제거하는 그 모래 쏘는 차량 있거든요. 그거 이제 쏘면서 나가고, 그러니 경찰들이 막을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게 이탈리아에서도 벌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한 작업장에서는 철조망만 전문으로 생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공장을 막기 위해서. 그람시는 토리노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 20년 9월의 경험을 보면서 이 운동이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장과 지역 수준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권력기관들을 접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정한 권력들이라는 건 바로 통신망, 군대, 그리고 은행, 그리고 여러 국가기관들, 이들을 모두 점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그람시와 신질서 그룹의 영향력은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은 이들이 그냥 단지 지역적으로 토리노 지역에 모여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은 이들이 여전히 사회당 내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당 지도부를 변화시켜서 이 투쟁을 혁명으로 나가게 하려고 했지 사회당과는 전혀 다른 대안, 혁명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이끌려고 하지는 못했던 거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노동자가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1919년 4월 투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와 지역의 생활이 11일 동안이나 완전히 마비됐다. 전체 산업이 멈췄다. 파업 방해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신질서는 파업 운동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좀 다른데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냐면 이런 겁니다. 그람시와 그의 동료였던 톨리아티는 토리노 지역의 사회당 지부 지도자들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밀라노, 제노바, 로마 이 지역으로 특사를 보내요. 몇 명의 특사를 보냈냐면 총 합해서 5명이 갑니다. 이 숫자 갖고는 전국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었던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회당 같은 개혁주의적인 정당과 다른 완전히 다른 정당을 건설해야 하고 그 정당이 노동계급을 혁명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적었을 때조차 2만 명 정도 됐고 그런 아주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정당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수준의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 조직은 그 거듭된 체포와 강제 추방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런 혁명 상황이 도래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수백만 수준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죠. 그에 반해서 그람시와 그의 신질서 그룹은 그런 투쟁을 이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인 겁니다. 이 점거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노동자들이 자치에 나서고 생산을 재개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되자 고용주들은 군대를 보내서 이 공장들 다시 뺏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당시 이탈리아 군대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역한 군인들은 그 지역에서 반란 일으키고 있지. 그 군인들의 가족들이라는 게 다 이제 그 사람들인 거고 게다가 1차 대전 패배 때문에 엄청 취약해져갖고 수십만 명이 점거한 공장을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수상이었던 졸리티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점거 운동을 보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사용자들 말고요. 바로 CGL 지도부와 사회당 지도부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노동자들이 지금 혁명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 투쟁을 가라앉히고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했죠. 9월 10일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8월 31일에 썸머타임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고 9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고 그래서 불과 11일 만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점거 파업이 확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0일에 이 사회당 지도부 그리고 CGL 지도부가 만나요. 만나는 것도 처음에는 저기 토리노에서 만나려고 하다가 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서 밀라노로 옮겨가서 거기서 만납니다. 여기서 이들이 나눈 대화가 아주 압권인데 CGL 지도부가 토리노 대표단에게 묻습니다. 자, 니들이 이 투쟁을 책임질 거냐? 이끌래?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불과 5달 전에 이 토리노의 노조 지도자들은 아주 쓰라린 패배 경험을 겪은 기억이 너무 생생했고 당시 이 파업을 CGL과 사회당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확대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억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국적인 투쟁을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CGL 지도부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한테 물어요. 사회당 지도부한테 좋아. 우리가 보기에도 사태가 만만치 않아. 이건 혁명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사회당, 니들이 혁명을 이끌어. 사회당 지도부는,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혁명적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합원들한테 묻자. 그래서 투표를 붙입니다. 혁명할지 말지 투표하자는 거죠. 게다가 이제 당시 공장평화운동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했고, 이 공장평화운동은 기존의 노조 조직들보다 훨씬 더 광범한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투표가 진행될 때는 공장평의회 소속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그 대표들이 아니라 기존 노조, 기존 CGL의 체계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급진적인 부의 노동자들은 다 배제하고 가장 보수적인 이 노조 지도부와 그리고 그들의 조합원들만 이제 투표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투표 결과 59만 1245명 혁명 반대, 40만 9569명 혁명 찬성, 9만 명 기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당시 CGL 지도부와 사회당 지도부의 황당한 결정, 또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무엇보다도 근데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혁명하자에 4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데리고 혁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결정 때문에 점거는 다 풀리게 됩니다. 다 돌아가요. 그리고 공장은 다시 다 사용자들 수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늘었던 조합원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사실 자신들이 이 사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뭔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상황에서 지도부의 배신 때문에 급격히 후퇴해야 됐던 노동자들은 결국은 현장에서 엄청난 해고당하고 실업자 상태에 놓이고 경제적인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자본가들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일단 혁명 상황을 한번 본 그 무시무시한 공포에 시달렸던 지배자들은 이제 졸리띠 같은 노동자들 짓밟기보다는 뭔가 타협과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던 당시 이탈리아 지배 계급을 못 믿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 자본가들은 눈을 파시스트들에게 돌려요. 무솔리니가 집권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이 1919년에서 20년에 있었던 공장 점거 운동의 패배, 그리고 이 패배로 인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사기자와 원자화, 그리고 노동자 조직들의 괴멸,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람시는 1920년 9월을 지나면서 그제서야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사회당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볼셰비키처럼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고 이들이 운동을 지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약간 나쁜 말로 하자면 우유부단했던 거죠. 사회당의 영향력에서 자신들이 벗어나는 게 뭔가 운동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노조 운동을 또 분열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리고 뭔가 자신들이 출세주의자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소심증에서 비롯한 이 압력에 짓눌려갖고 독립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결국은 사회당에서 나와요. 당시 이제 러시아의 혁명의 지도자였던 레닌도 그람시 등에게 더 이상 사회당은 노동계급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사회당에서 나와라 라고 그람시에게 주문을 합니다. 당시 그람시하고 그의 동료였던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공산당을 만들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계급 자신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당을 만들어도 노동계급 자신이 엄청 사기자화되고 분열되고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이 그거를 끌어올리는 구실이라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무솔리니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람시는 감옥에 가고 노동자들은 이후 몇십 년을 암흑기에 살죠. 공장평화운동의 전통은 그러나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무렵에 다시 부활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무솔리니를 쫓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구실을 했던 게 그 연합군이 아니라 이탈리아 노동자들이나 레지스탕스였는데, 이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공장을 접수하고 점거하고, 그래서 이 당시 무솔리니가 공장평화운동이 부활하는 것을 보면서 죽기 얼마 전이에요. 잡혀서 결국 거꾸로 매달려 죽죠. 무솔리니는 죽기 전에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뤄놓은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시 노동자들의 그런 급진성이 부활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1920년에 공장점거 운동을 오늘날 1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굳이 토론을 해야 하는 까닭, 무엇 때문일까? 하나는 바로 러시아 혁명 같은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거나 아주 예외적이거나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어떤 국민성 때문에 벌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당시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든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고 이런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사회를 바꿨던 그런 경험은 대단히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든 조금씩 손봐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개혁주의자들은 결국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이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투쟁은 보여줬던 겁니다. 과연 이 당시 이탈리아가 혁명적 상황이었냐 아주 엄밀하게 묻는다면은 그렇진 않았죠. 그러나 이 공장평의 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다시 이 러시아에서 소비에트가 등장했던 것 같은 일들이 조만간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 패배를 했던 거죠. 세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그람시가 끝내 1924년에 이제 돌아보면서 19년과 20년을 돌아보면서 땅을 쳐요. 그때 우리가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그때 우리가 광범하고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는 그것에 휩싸여 있지 않고 혁명적 시기에 왔을 때 그 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건설해야 됐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그래서 그람시가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남긴 책 옥중수구는 왜 그런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 말하는 것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왜곡하는 것과는 달리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투쟁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노동조합 이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혁명정당인 거고 다른 하나는 기층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벽을 뛰어넘는 운동이 벌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조직해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운동, 그러니까 기층의 노동자 운동, 현장조합원 운동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리고 당시 이제 공장위원회라는 형태로 그것의 모습을 띄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하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또한 그런 전망을 공유하고 있는 혁명가들의 조직이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네.